그러면은 바로 나눠봅시다. 나누세요라고 했으니까 다항식을 나누었을 때 x 되고 그러면, 목과 나머지가, 얘가 목이 되고, 나머지가 되니까,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. x의 3승, 3x의 제곱, 14x 더하기 6은, 얘로 나누니까, x 플러스 5가 되고,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6이 되더라. 자, 그럴 때 xy는 유리수다. xy의 값을 구해라. 여기 얘가 x잖아, 맞죠? 얘가 x고, 그 다음에 a를 대입했을 때, 그러면 이번에 풀이를 위해서 x에다가 a를 대입을 하면 얘가 라지 x가 되니까 라지 x는 라지 y에 곱하기 a 더하기 5가 되고 마이너스 4a 더하기 6이다라는 형태가 될 거예요. 그 다음 어떻게 할것 같아? 힌트는 a는 무리수다. 그럼 무리수끼리 묶어보고 싶을까요? 무리수라서 a가 루트 2처럼 생각을 해봐. xy는 뭐 유리수야? 얘 유리수야 지금. 얘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야. 그럼 얘를 괄호를 풀어보면 a로 묶으면 y 빼기 4, 라지 y 빼기 4에 여기가 a, 그 다음에 5에 라지 y 더하기 6 이런 형태가 되는데, 얘가 지금 x가 유리수야. 여기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인데 얘가 무리수래. 얘가 지금 루트 2처럼 그런 거라고. 그러면 얘가 0되고 얘랑 같아야 될 거야. 맞죠? 해서 얘가 무리수니까, 무리수 앞에 계수인 얘가 0 돼야 되니까 라지 y는 4가 되고, 라지 x는 5에 라지 y 더하기 6이랑 같아야 되는데 얘가 4니까 x는 26, 라지 x는 라지 y가 있고. 맞죠? 그러면 이 중에서 만만한 게 뭐가 있을까? a를 구하기 위해서 3차를 갈 이유는 없죠. 제곱 2차짜리가 좀 낫지 않을까? 그렇다면 3번 a를 구하기 위해서 라지 y가 4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얘는 a제곱에 마이너스 2a죠. 위에 넘기면 a제곱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의 4는 0이다. a 무리수인 건 알고 있으니까 근의 공식 써보면 1의 뿔마 루트 5. 근데 양수 조건이 있죠. a는 양의 무리수다. 그래서 a는 1 더하기 루트 5다.